이 산만한 친구들은 감각 처리하는 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시각과 청각적인 정보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의 동작을 오래 지속하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앞구비 자세다. 그럼 이 아이들은 산만한 아이들은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거를 천천히 기다리면서 그 성취감 느끼면서 하는 건데 그런 산만한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 감각이 들어왔을 때 자기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이런 행위를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규율과 규칙을 지킨 훈련부터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자극, 근의 힘 파워를 만들어주고 그것도 트레이닝 순서가 있어요. 코어근, 하지, 상지 순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아이들 틈에서 그걸 무리 속에서 따라다니게 하고 무도, 태권도 쪽에서 보면 겨루기적인 측면을 조금 시켜서 빨리 차고 자기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피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시키면 속도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행동이 좀 더 빨라집니다. 중요한 건 언어적인 부분을 이 아이를 마음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에서부터 감각적인 자극과 발달을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무도는 나를 이겨내는 과정을 가리키는 게 무도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무도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 문화나 환경적인 변화가 머리를 숙이고 기다리는 걸 가리키는 게 무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접근 방법이 아이를 분명히 자기 조절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이 세상의 제 문제가 문화의 문제는 조절력이 깨져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무도는 남을 배려하고 기본적인 인성을 가리키고 나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너를 배려하는 걸 가리키는데 그래서 무도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또 특히 몸에 대한 발달적인 측면으로 보면 왼쪽 오른쪽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고 섬세한 동작까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무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무도가 정답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